난 펭귄이야. 안녕하세요, 히즈입니다. 자, 오늘은 피드앤그로우 시간입니다. 피드앤그로우, 오늘은 말이죠,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또 절대로 플레이할 수 없는 녀석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딱딱 젤리피쉬를 넘어서 두둥둥 펭귄쟁. 오늘은 이 펭귄 녀석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렛츠고. 오늘의 피드의 왕국 시간 찾아왔습니다. 이 녀석들 이름은 바로 홈볼트 펭귄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녀석을 만나볼 겁니다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홈볼트 펭귄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녀석입니다. 바로 이렇게 본인의 흠을 주체를 못합니다. 오늘은 이 독특한 녀석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오늘은 홈볼트 펭귄들이 첫 번째 사냥을 나서는 날입니다. 첫 번째 친구가 들어갔군요.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전혀 사냥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. 이 녀석은 원래 사냥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친구들이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수 준비를 합니다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나는 할 수 있다. I believe I can fly.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온 펭귄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이나가고 말았어요. 하지만 이내 숨이 딸리는 걸 느끼고 바로 위로 올라갔답니다. 이 멋진 바다를 보자마자 너무나 행복했어요. 하지만 숨이 계속 딸리기 때문에 폐활량이 딸리는 건 흠이에요. 잠깐만요. 뭐지? 굉장히 방금 나쁜 꿈을 꾼것 같아. 그렇군요. 이 녀석이 굉장히 악몽을 꾼것 같아요. 이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저 다시 꿈에서 본것 같아.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. 근데 저 앞에 이상한 생물체를 발견했어요. 저 덩치 큰 놈은 누구야? 우리 아빠보단 수십 배는 큰데? 오. 아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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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도 굉장히 나쁜 꿈을 꾼것 같아요. 이 녀석의 첫 번째 사냥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군요. 우후! 얌! 이것이 고기의 맛이구만. 이 정도로는 모자라. 좀 더 먹어줘야겠어. 하지만 자신이 이 바다에서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버린 펭귄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. 좋아, 오늘부터 투콘이다! 펭귄은 강해지기 위해 매일같이 훈련을 하기로 했답니다. 이 녀석은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궁극의 훈련법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어요. 바로 사이타마 훈련법이에요. 매일매일 빙판 달리기 10km, 그리고 부리 공격 100회, 그리고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스쿼트 100회. 뭔가 굉장한 힘을 얻은 것 같은 펭귄이었습니다. 바로 매일매일 특훈의 결과였죠. 바다의 어리석은 놈들에게 참교육을 해줄 때가 온것 같아요. 와우! 덩치가 친구들보다 한 다섯 배는 커져버린 펭귄이었습니다. 하지만 숨이 딸린 건 여전해요. 이 사이타마 훈련법으로는 폐활량까지는 늘려주지 못하나봐요. 아니, 저 녀석은 분명 꿈에서 봤던 나쁜 놈들입니다. 옛날에 내가 아니야. 와그자. 일단 밥 먹기 전에 숨을 한번 쉬어줘야 될것 같아요. 아니, 이 녀석은 어디 물개 녀석 따위가 내 먹이를 건드려요. 숨은 딸리지만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된 펭귄이었습니다. 사냥의 진정한 맛을 깨달아버린 녀석이었습니다. 이제 이 녀석은 더 이상 작은 펭귄이 아닙니다. 흉폭한 포식자예요. 고기의 참맛을 알아버린 이 녀석은 점점 더 맛있는 고기를 원했습니다.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고기가 필요해. 저기 굉장히 강해 보이는 녀석인 것 같아요. 일로 와봐. 일로 와.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수상해요.
펭귄에게 있어서 이 빙하의 세계는 이제 굉장히 좁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더 넓은 세계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. 떠나자! 신세계로! 나에게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몸뚱이가 커져버린 펭귄은 몸이 무거워진 걸 느꼈어요. 이거 몸이 예전같지 않구만.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건 좋았지만 예전보다 더 버거운 걸 느꼈어요. 몸뚱이가 너무 무거웠거든요. 아니 또 다른 생명체를 발견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녀석은 거의 3초에 한 번씩 숨을 쉬어줘야 돼요. 이거 너무 힘드네. 이미 흉폭한 포식자가 돼버린 녀석이었기 때문에 이 고래상어는 굉장히 맛있는 별미였어요. 저쪽에 또 굉장히 특이한 물고기를 발견한 펭귄이었어요. 저 녀석에게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. 마치 향유고래와 같은 냄새였거든요. 숨이 딸린다. 숨. 진짜 이렇게 딸리네. 진짜 못해봤겠다. 얘 숨 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모르겠다. 그냥 이대로 거의 이제 뭐 그냥 걸어다니는 괴수거든요. 향유고래 한 번 더 정리하고 메갈로돈 깔끔하게 먹고 그대로 그냥 폐왕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로 와봐. 야 아까 거의 뭐 원펀 펭귄이야. 원펀 펭귄. 아야 아니 원펀 펭귄님은 뭐해. 진짜 뭐 3초에 한 번씩 숨 쉬어줘야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. 일단은 모사사우루스 깔끔하게 잡아먹었으니까 메갈로돈 녀석 한 번에 정리하고 이 피드앵그로 세상 짱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야 붕. 육중한 거 봐요. 미쳤어. 자 메갈로돈 깔끔하게 정리하러 갑시다. 자 메갈로돈 한번 정리하러 왔습니다. 일로 와 이 자식아. 와그작 두 방에 그냥 컷 해버렸습니다. 와 이것이 바로 무적 펭귄. 그냥 3대장 녀석이고 나발이고 꿀꺽꿀꺽 해버리는 펭귄의 모습이에요. 이리 와봐. 그래 와우 와우. 하지만 숨이 또 딸리기 때문에 또 아야 아 그래도 메갈로돈 메갈로돈이다. 이거 뭐 뒷공룡이님 물리면은 그대로 또 잡아먹히는 거는 어쩔 수 없네요. 자 이 형 이렇게 된 거 펭귄은 이 빙하에서 또 리스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선한 그림이죠. 이렇게 펭귄으로 플레이하게 되면 바다 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한번 그러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 봅시다. 짠! 우와! 이렇게 점점 괴수의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펭귄이에요. 뚝뚝뚝뚝뚝뚝뚝. 자 일단 100레벨 돌파. 100레벨 돌파하니까 아까보다 한 50배는 더 커진 것 같거든요. 한 500레벨 되면 얼마나 커지려나? 오 300레벨 돌파합니다. 어디까지 커질 셈이야. 자 500레벨까지 왔습니다. 과연 얼마나 커졌을지 한번 보자고요. 지금 화면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? 우와 괴수예요 괴수. 야 무서워 이거는. 안녕 난 펭귄이야. 오마이갓. 자 내려가봅시다. 그러면 와우 풍덩. 오우 야 이거 감당 안 된다. 어디야? 아까 그 메갈로돈 어딨어? 메갈로돈. 그 녀석 복수를 해줘야겠어. 야 이거 마치 제가 신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인데요. 피드앵그로운 세상에서는 거의 신이야. 야.
고래상어 커지는 거 봐. 우와! 쭉쭉 빨아먹습니다. 거의 저는 고기 폭탄급이었어요. 두둥 두둥. 이 어마무시한 양의 고기에 보세요. 고래상어는 거의 함선이 되었습니다. 야, 얘가 완전 어부지리로 컸네. 이것도 먹고 클 거냐? 호로로로로로로 해봐. 저거는 못 삼켜? 야, 이거 잠깐 모사사우루스도 커졌다. 이렇게 되면. 냠, 냠. 나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커진 건 처음 보네요. 모사, 고래상어 싸워라, 싸워라. 이기는. 우와, 역시나 최후의 승자는 모사사우루스였습니다. 야, 모든 고기를 거의 다 독식했어요. 토실토실하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피드앵그로 펭귄의 성장기 한번 즐겨보았습니다. 숨을 계속 쉬어줘야 돼가지고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. 중간에 뭐 계속 레벨업을 하긴 했지만은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엄청난 물고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녀석을 기대해주세요.